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오늘 며칠 집 비우고 왔더니 세상에 아이들이 그냥 홍합가루를 뒤집어서 가지고 그냥 꼬지꼬지 말로 다 못할 정도입니다. 진짜 홍합가루가 산이 제법 멀어요. 근데도 걔들이 그렇게 날아오네요. 송화가루도 좀 씻어줄 겸 제가 제라들 또 삼목둥이들 꽃핀 아이도 좀 보여드리고 이렇게 오늘 몇 카트 찍어볼게요. 선생님, 요 수국도 저 없는 며칠 사이에 이렇게 꽃을 만들고 있어요. 이렇게 수국잎에 송화가루 좀 보세요. 송화가루가 그냥 전박이가 됐습니다. 얘도 한번 볼까요? 요 천리향도 제가 3,000원짜리 예, 저거 매화 마을에 가서 그때 사들고 온 아이 이렇게 많이 컸습니다. 무늬도 그대로 자라면서 예쁘게 잘 자라주고 있어요. 이거 보세요. 무늬 송화가루가 노란 무늬가 됐습니다. 얘는 라인이 있는 아이거든요. 근데 잘 자라주고 있어요. 햇빛이 좀 부족하지만 잘 자라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후쿠시아도 후쿠시아 이파리에 그냥 송화가루가 그냥 얼마나 많이 묻었는지 그냥 말도 못해요. 예, 얼굴 한번 보세요. 완전 꼬질꼬질 세수 좀 해야 되겠죠. 삼목둥이 햇빛 많이 보라고 제가 이렇게 걸어놨습니다. 요 밴쿠버 제라님도 이파리야. 이거 좀 보세요. 완전히냐 잎이 이렇게 깨끗해야 되는데 송화가루가 세상에 완전히 그림을 그려놨어요. 그것도 그 와중에 꽃이 저렇게 피고 있네요. 이 제니 삼목둥이 또 보세요. 얼굴 좀 보세요. 완전히 콩가루 뒤집어진 것 같죠? 제가 한번 깨끗이 씻어줄게요. 겸사겸사 얼굴도 볼 겸 제가 어제 밤늦게 도착했는데 그래도 물급한 아이들만 몇 개 봐주고 그냥 아침에 나와보니까 그냥 홍합가루가 얼마나 뒤집어졌는지 스프레이 하기도 힘들어요. 원래 제라님에는 원래 잎에 물을 잘 안 주거든요. 근데 저는 어쩔 수 없이 줍니다. 하도 꼬질꼬질 해가지고요. 그리고 우리 싹소름 모주도 워낙 지저분해서 안 씻어줄 수가 없어요. 아까 꽃을 안 피워서 여기 작은 분에 있어서 꽃을 안 피워서 제가 분갈이 해주고 다녀왔더니 그새 꽃이 달려 있네요. 꽃이 빵 조그맣게 올라오더니 이렇게 꽃대가 이렇게 쏙 나왔어요. 이거 보세요. 그러니까 이거 분갈이 안 해줄 수가 없죠. 그죠? 이파리도 한층 싱싱해지고 있어요. 얘가 모주인데 이제 모주노릇 제대로 할 것 같습니다. 모주보다 삼목이가 더 잘 컸어요. 삼목이 보여드릴게요. 얘가 삼목에서 키운 아이예요. 안 믿어지시죠? 그 삼목둥이, 제 삼목둥이. 그 중에 꽃핀 아이 하나는 선물했습니다. 엉뚱한 얘기 하고 있네요. 예, 제라늄 이렇게 쳐다보면 얘 제니예요. 옆에 색감이 확연히 같은 환경에 있었는데 확연히 다르죠. 작은 잎들은 색감이 더 선명하잖아요. 얘는 좀 흐릿하죠. 얘를 이렇게 당겨보면 내가 저기 줄기 중에서도 아래 줄기에 달려있는 잎이에요. 분명히 얘들은 하엽이 될 잎이라 미리 떼줘도 좋습니다. 이렇게 영양 분산만 되겠죠. 이렇게 또 따주세요. 그리고 얘도 색감이 훨씬 틀려요. 다른 애들하고. 그러면 이렇게 제껴 보면 아래쪽 잎이에요.
하엽질 아이들이에요. 하엽질 아이들. 그리고 통풍도 도움이 되고 하니까 얘들은 이렇게 또 떼줘요. 옆으로 확 제껴서 떼지 말고요. 제가 오래 되진 않았지만 제가 키워보니까 그러더라고요. 배우기도 하면서 키우고 있지만 얘들이 몸에 상처를 내거나 하는 것은 좋지 않잖아요. 식물들에게 힘들게 하는 거니까 애들한테 최대한 힘들게 하지 않는 것이 어떤 것일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배우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이 아이도 맨 아랫입장이죠. 하엽질 아이들은 뭐 그냥 달아둘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한번 깔끔하게 정리를 했고요. 이렇게 하얗게 꽃피는 제라늄인데요. 국민 제라늄도 이름도 몰라요. 근데 애들도 보면 밑에 이렇게 노란 잎이 이렇게 있어요. 잎은 크지만 여기 노릇노릇하죠. 그런 데도 이렇게 보면 새순이 나오는 옆에 붙어 있는 잎이랄까 그런 애들이 대부분 그러더라고요. 이런 애들도 굳이 이렇게 붙여놓을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위에 요게 새로 올라가는 줄기에 아래쪽에 붙어 있는 잎이기 때문에 얘들이 하엽질 아이들이기 때문에 미리 떼줍니다. 요런 아이들도 그래요. 요 아이도 한번 볼까요? 요 잎도 색깔이 노릇노릇해지죠. 그러면 얘는 노릇노릇해진다고 그렇게 걱정할 것이 없는 것이 요 줄기 꽃대에 요 새순의 아래쪽에 붙어 있잖아요. 요렇게. 얘들은 하엽은, 자연 하엽은 떼야지 당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 없이 이렇게 또 떼주면 될것 같아요. 제가 제라늄의 고수는 아니지만 좀 키워보니까 이렇게 옆에 이렇게 자세히 보면 얘는 이렇게 해서 하엽이 주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요 핑크한 아이도 한번 볼게요. 잎들이 지금 막 새순이 많이 나와요. 나오는 중에 잎이 좀큰 중에 약간 노릇한 아이가 있죠. 이 아이도 한번 볼게요. 제껴 보면 꽃 미안이야. 여기 새순 여기 새로 나오고 있는 줄기의 아랫부분에 요런 데를 놔두면 뭐 그냥 영양 손실만 오죠. 얘들이 자르면 얘들한테 갈 영양이 요게 새순한테 가기 때문에 얘들이 성장을 더 잘할 수 있겠죠. 이렇게 떨어진 이렇게 꽃이 진 아이들은 이렇게 좀 떼주고요. 이렇게 떼주면 좋겠지요. 제가 부비를 해보니까 오늘 첫 부비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 있었죠. 첫 씨앗을 이제 도전해봤어요. 근데 이렇게 많이 씨앗을 많이 맺어줬어요. 역시 싱싱한 아이들이 씨앗도 잘 맺어요. 근데 씨앗을 얘들은 벌써 이렇게 꽃이 지면서 버릇게 이렇게 뾰족한 씨방이 생기더라고요.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니라 생기면서 이렇게 꽃이 질때 벌써 뾰족하게 지더라고요. 뾰족하게 씨방이 생기더라고요. 작년부터 제가 제라늄을 키워보면서 원래 민들레 가드님한테 영상 보고 제가 배우면서 부비를 해봤는데, 어머, 이렇게 되니까 너무너무 신기해요. 애들은 씨방이 없잖아, 그죠? 놔둘 필요가 없겠죠? 이렇게 떼버리고요. 꽃이 질때 벌써 씨방이 생기는 것이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짧아도 이렇게 씨방이 생겼죠? 아이고, 이 아이도 송화가루가 엉망진창으로 덧붙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도 나이는 들어서도 얘가 쉼없이 새순을 올려주고 다 꽃대를 올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대 교체가 되는 거죠. 이렇게 삽목둥이들이 이렇게 꽃을 화사하게 피워주고 우리도 자식들이 성장하면서 독립하는 거하고 같이 같은 거 같아요. 식물 키우는 것도. 이렇게 간단하게 제라늄 얘기 해봤고요. 또 어버이 주일이 다가오기 때문에 또
찾아뵈야 될 곳도 있고 해서 오늘 이번 주말도 바쁠 것 같습니다. 바쁜 주말도 여러분들 그나마 주말의 여유를 마음껏 누려보시기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칠게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